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과 유승용, 윤준용 의원이 산업은행 이전 반대 촉구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기판 의장은 여의도 국제금융도시를 꿈꾸는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현 여의도 금융특구 사업에서 중요한 주춧돌을 빼는 상황이며 지역균형 발전은 분명 중요한 명제지만 산업은행 이전이 결코 그 해답은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중심지 여의도는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영등포구와 서울시의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시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동북아를 넘어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여의도 국제금융도시를 꿈꾸는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현 여의도 금융특구 사업에서 중요한 주춧돌을 빼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서울, 부산 간 지역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분명 중요한 명제이지만 산업은행 이전이 결코 그 해답은 될수 없다 말씀드립니다.